안녕하세요. 연암대학교 22학번 청년농부 한태웅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천안 동남구 수신면에 계시는 74학번이신 김의견 대선배님을 뵈러 왔는데요. 오늘 대선배님께서 키우시는 양계농장에 와서 선배님께 좋은 말씀도 듣고 경험과 지혜를 또 오늘 얻어가는 하루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아이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74학번 김의겸입니다. 저에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선배님 제가 오늘 선배님께 배워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축산을 하는 농가들은요 방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최근에 발병한 럼프스킨 병이라든가 소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가 양계 같은 경우에는 주루독감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단 방역이 중요해요. 바이러스 질병이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농장 들어오려면은 방역복도 갈아입고 소독도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가고 농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축산에 대해서는 이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셨으니까는 개사에는 방역상 출입이 곤란하고 밖에서 차단 방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왜 중요하고 또 소독을 어떻게 하는 건가를 저와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역복을 갈아입으러 갑시다. 방역의 1단계는 방역복을 입고 장화를 신어요. 전용 장화를 신는 이유는 소독판을 마음대로 잘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2차 소독을 방역방에 발판을 밟고 차단막을 띄고 올라갑니다. 그 차가 들어올 때는 여기 자동으로 소독을 되거든요. 차차가 오면은 소독을 실시하는데 차량용 소독을 지금 가동해 보겠습니다. 그 타르차 기사는 방명록을 기록을 해야 돼요. 네네. 혹시 여기 다녀갔다가 네. 질병이 발생되게 되면 역학조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소독판을 여기다 밟고 여기다 소독을 기록하지. 방명록에 이렇게 오늘 며칠에 왔다 가고 차량 넘버까지 연락처까지 혹시 질병이 발생되면은 우리 저희 농장에 왔다 가면은 다른 데 못 가게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사를 침입하기 위해서는 네. 2차 소독을 합니다. 2차 소독을 할 때는 소독물에 발을 담근 다음에 네. 여기 또 혹시 묻을까봐 이걸 닦아갖고 이렇게 청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고 입구에는 이렇게 아무나 들어가지 말라는 침입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실이라고 개사에 막바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소독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여기도 소독판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받고 장화도 이걸로 교체해 신고 들어갑니다. 1차, 2차, 3차 소독을 거친 다음에 개사에 들어갈 수 있게. 또 개사 들어갔다 나올 때도 역으로 소독. 왜냐하면 개사에 있는 병균을 밖으로 퍼질까 봐. 그래서 또 역으로도 소독을 또 하고 있죠. 나가실 때도 또 3단계의 소독을 네. 하시고 나가시고. 그렇지. 예. 농장이 대개 보면은 파리도 많고 냄새도 많고 지저분하잖아요. 저희 농장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깨끗하고 냄새 안 나고 하는 농장을 꾸미고자 나무도 이렇게 심고 또 이렇게 벽에다가 닭 사진도 붙여갖고 너무 농장이 삭막하지 않고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관리하고 살고 있습니다. 후배 학생한테 농장 시설을 자세히 보여주고 싶어도 조류독감 방역기간이라 좀 곤란하고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한번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오늘 선배님 농장을 와서 소독의 중요성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소독은 추우면은 이게 소독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발판 소독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한 온열 시스템으로 얼지 않게 하고 있고 또 겨울철 소독은 주로 오후에 날 따뜻한 날을 잡아갖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소독약은 한 가지만 계속 쓰지 말고 몇 개월마다 교체를 해야 돼요. 소독약에 따라서 작용 기전이 틀리기 때문에 뭐 세균에 잘 듣는 거, 바이러스에 잘 듣는 거, 곰팡이에 잘 듣는 거 다 이게 틀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계속하지 말고 이렇게 교체를 해야 소독 효과가 좋다는 거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선배님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인터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부탁드리기 전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연암대학교 전신 연암축산고등기술학교 네. 1회 졸업생입니다. 네. 나중에 커서 양계 좀 해보겠다. 그래서 농구축산과를 나오고
유남대학교 전신인 유남축산고등기술학교를 가게 됐죠. 배운 걸 기초로 해서 소강 100두, 돼지가 4천두, 양계가 30만 수준의 농장에서 농장장으로 제가 18년을 근무했어요. 최근에는 산란 중추 전문 농장으로 8년간 운영하고 있어요. 양계만 지금 46년째 하고 있어요. 과거에 선배님 목표가 이루어지신 거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양계 마이스터라고 들었는데요. 마이스터가 뭘까요? 2013년도에 정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지정 제도를 만들었는데 한 분야에서 다양한 익힌 기술과 노하우를 혼자만 알지 말고 우리 농민들에게 전수하자 이런 목적으로 그 만들었어요. 양계 마이스터는 제가 1호고 전국에 8명의 양계 마이스터가 지금 있어요. 활동으로는 농장 컨설팅이라든가 농가 교육 또는 모멘토링 사업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 학과 시험과 영양평가 시험 또는 교육 실현 이론보다는 실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15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시험 볼 자격을 주고 있어요. 내가 농장을 경영하면서 갈고 닦은 기술과 노하우를 알려줘야 되니까 교육도 시험 과목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모교 같은 경우에는 좋은 그 첨단 실습장이 있고 타대학에 비해서 현장을 지금 제일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은 후배들이 농장장 아니면 농장주로 활동하고 있어갖고 그 많은 그 현장에 강한 농장으로 알고 있죠. 연암대학교는 차세대 농업기술 선도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선배님 학창 시절에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또 다른 추억이 있으실까요? 추억이 많지요. 가장 추억에 남는 거라면은 졸업할 때 학교에서 순놈 시대지를 무상으로 공급했다는 거. 아 졸업 선물로요? 네, 한 사람당 한 마리씩. 그래서 돼지를 나무로 상자를 짜갖고 개별로 다 화물차를 실어갖고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LG학원 설립자이시고 하신 고 구자경 그 이사장님께서 농촌의 돼지 개량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무상으로 준 거예요 우리가. 연암대학교에서 그때 당시 배우신 게 지금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우리 연암대학이 가장 장점이 뭐냐면 실기에 강하다는 거. 물론 이론도 좀 많이 배우겠지만 현장으로 막바로 접목을 해도 적응할 수 있는 실기 실습을 실험 실습을 잘한다는 거. 아마 다른 대학에서는 실습 같은 거는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제가 농장에 근무할 때 뭐 서울대학교나 뭐 중앙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실습을 왔는데 실기에 전혀 모르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도 야 연암 출신이 서울대학교 유명한 대학생들을 실습시켰다는 거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저도 1학년 때 닭에 정말 해보고 하는 게 지금까지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연암대학교에 혹시 들어오고 싶어하는 신입생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암대학이 가장 장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름도 중요하지만 실습을 잘시켜갖고 현장에 밝게 가르친다는 거. 저도 항상 그래요. 연암대학 갈래, 농산대학 갈래도 저한테 물으면은 실험 실습을 제대로 배우고 하려면 연암대학 가라. 그리고 연암 출신들이 거의 큰 농장에 다 있어요. 농장장 아니면 중간 관리자 아니면 농장주.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연암대학을 가라. 연암대학. 농축현만 가도 연암대학교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오늘 참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